최근 비즈니스 관련해 한국에 방문한 미국인 사업가가 파트너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충격받은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7성급 호텔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고급 식당에서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분노해서 한국에 실망했다며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미국인 사업가가 후에 밝힌 바에 의하면 바가지가 아니라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마구 퍼주는 바람에 돈을 더 내야 하는 줄 알고 지레겁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것들은 전부 서비스, 그러니까 무료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전 세계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사업가는 한국 식당에서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막에 따르면 그는 삼계탕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삼계탕이 아닌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 음식들이 처음에는 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같이 식사하러 온 한국인 파트너 김씨에게 이게 도대체 뭐냐? 언제 이런 걸 주문했냐고 물었는데 김씨는 크게 소리 내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죠. 한국인들에게는 식사의 필수 요소인 반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란 게 뭐냐고 물으니 메인 요리에 곁들여 먹는 그야말로 반찬이라는 설명이 돌아왔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료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다 있구나 하고 놀라워하다가 식사를 시작했는데 맞은편에 김씨가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다 먹어버렸죠. 김씨는 태연하게 지나가는 종업원을 불러 김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설마 리필은 유료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직하게 두 사람이 먹은 삼계탕 값만 청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계탕 두 그릇 값만으로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다면서 놀라워했죠. 그의 경험담처럼 대부분의 한국 식당에서는 메인 메뉴를 시키면 다양한 밑반찬이 무료로 무제한 제공됩니다. 이런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도 송출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한국 예능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벨기에인들이 전남 담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 메뉴로 대통찜 정식을 주문했는데요. 밥이 나오기 전에 밥상 머리에 올라온 대나무를 보고 뭔가 싶었습니다. 성인 남자 키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대나무의 길이가 부담스러웠죠. 뚜껑을 열어보니 칸마다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종 나물, 고기 반찬, 해산물 등등 종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서비스였죠.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반찬으로 배를 다 채울 정도였으니 반찬 서비스가 얼마나 푸짐한지 말 다 했습니다. 저 멀리 르완다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불고기를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불고기가 나오기 전에 상추와 무생채 등이 나왔습니다. 불고기와 함께 차려진 반찬을 보면 상추, 깻잎, 쌈장, 계란찜, 파절이, 무생채, 김치찌개까지 있는데요. 역시 불고기 외의 것들은 전부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을 한국 식당에 데려가면서 한국이 이 정도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반찬을 더 시켜도 돈을 안 낸다라며 반찬이 무제한이라고 한국의 식문화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한 친구는 개그하려고 하는 거지?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한 접시당 가격을 계산해 추가 요금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의 반응에 알베르토는 밑반찬으로 나온 김과 김치를 주문했고 친구들은 한국 식당의 반찬 무제한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반찬 문화를 접한 해외 누리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질투난다. 다 맛있어 보여. 반찬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 보니까 배고파졌어. 한국인들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에서 반찬과 비슷한 사이드는 아무리 저렴해도 하나하나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외국에서도 반찬이 무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특징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한국 식당의 반찬 서비스는 중식집이나 일식집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식집의 경우 단무지나 아주 적은 양의 샐러드 정도는 제공하고 중식집 또한 양파 정도는 공짜로 서비스하죠. 하지만 한국 식당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반찬들을 공짜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한 식당에서 반찬을 마구 퍼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의 한 맨체스터 중심가에 있는 한국 식당에 들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육개장을 시켰는데 진짜로 육개장만 나왔습니다. 밥은 주지 않았고 당연히 반찬은 택도 없었죠. 모두 따로따로 시켜야만 했습니다. 식사 후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식당 주인이 한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은 단지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지 한국 문화를 나누는 곳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가짓수의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국의 정을 깨닫게 하고 나누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밥과 반찬으로 구성됩니다. 고로 반찬도 나눔의 주요 대상이죠. 하지만 식당의 경우 상업화된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팔며 돈을 받지만 그래도 음식은 나누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전통을 포기하기 싫어 반찬만은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공짜 반찬 서비스를 통해 한국인들은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이 반찬 문화가 상업화에 찌든 현대인들로 하여금 조금의 여유를 가지도록 해주죠. 공감은 도덕의 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찬 문화에 녹아있는 공감이 극도로 상업화되면서 도덕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돈으로 사고 파는 이 세상에서 푸짐한 반찬을 주고 돈을 요구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한국인의 지혜가 빛나 보입니다. 한편 오늘날 한 식당은 서구권 전역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비단 반찬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아이디어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고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근 의자는 한국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배기 쉬운 구운 고기 등을 주로 다루는 식당에서는 이런 의자가 필수죠. 뚜껑을 열어 겉옷이나 소지품들을 넣어서 냄새가 배지 않도록 수납합니다. 또한 테이블에 붙어있는 수저통을 처음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다고들 합니다. 직원이 직접 세팅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저통이 테이블에 붙어있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면서 말이죠. 평소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박한 것들이 한국 식당에 가면 있어서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식당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반찬들은 메인 요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맛도 좋아서 메인 요리보다 반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는 이들도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한인타운에 살았던 어느 해외 누리꾼이 먼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반찬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것에 빠졌다. 반찬은 메인 요리 못지않게 맛있다. 난 여전히 배우고 있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 콩나물 무침, 장조림, 가지무침, 오이소박이, 연근조림 등 맛있게 잘 만든 반찬들이 무척 친근해 보입니다. 다른 이유로 반찬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채식주의자들인데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심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국의 반찬을 접하고 신세계를 체험했죠. 채소만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많은데 여기에 쓰이는 양념이 딱 입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자극적이라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한국 음식이 많이 짜고 맵다고들 하지만 건강을 저해하는 수준은 아니었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들은 SNS 등에 반찬 찬양글을 쓰며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었는지 또 내일은 어떤 반찬을 만들 건지 설레발을 쳤죠. 미국에 부는 반찬 열풍에 최근 라스베이거스에 한국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근방에 사는 한국인들은 물론 현지인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니, 한국인들보다 현지 미국인들의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김밥은 늘 사랑받는 메뉴인데요. 또 불고기,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과 같은 메인 반찬에 곁들인 3에서 4가지 반찬, 그리고 김치와 함께 포장한 도시락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삼겹살, 비빔밥, 떡볶이뿐만 아니라 반찬까지 해외에서 각광받게 되었는데요. 거의 모든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식의 진정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한식이 마음에도 좋을 줄은 한국인들조차도 몰랐지만 한식에 감동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랬었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한국인들만의 음식이었던 반찬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앞으로도 반찬 문화가 정이라는 개념을 잃지 않고 쭉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식이 해외 곳곳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식사 때마다 세계인들의 밥상에 올라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